보여요? 보이세요? 아, 네. 해요? 자, 네, 안녕하세요. 태양당한 의원 윤여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입자가 크고 더 통통한 게 특징이고요. 구수한 냄새와 담백한 맛이 납니다. 뭐라고요? 이거 근데 먹어보진 못하는데 딱딱해서? 딱딱한데? 의인이란 율무의 껍질을 벗긴 율무쌀을 말하는데요.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사람 인자는 아니고 시인자입니다. 시인자 아닌가? 이거 어질인자인가? 아 진짜 헷갈린다. 풀어졌으면 율무율무씨가 되겠네요. 창피해. 의인은 소화기관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위장기능의 순환을 돕고 이뇨작용을 합니다. 의인은 다양한 다이어트 처방에서 활용되는데 공복감을 완화시켜주며 체내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서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가벼워져야 할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약재겠죠. 또한 율무의 성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g당 15g의 단백질이 있어서 다이어트 시 손실되는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이 단백질이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율무는 피부 미용에도 특히 효과적인데 이는 코익세노라이드라는 성분에 의한 것으로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각질로 인한 피부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네, 율무차 평상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차죠? 네, 율무차가 무조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각 한약재가 가진 성질 중에 따뜻한 약도 있고 차가운 약도 있어요. 그런데 마왕과 달리 의인은 약간 서늘한 약에 속합니다. 속이 차가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율무차를 계속 마시는 것은 공복감만 해결해 줄 뿐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은 안 되겠죠? 그리고 율무차는 단순한 의인 차가 아닙니다. 율무차 맛이 어떤가요? 구수하고 또 달죠. 설탕과 정제 포도당 등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는데 한약과 당연히 비교될 수는 없겠죠. 율무차를 배고플 때마다 너무 자주 먹는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식품과 한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한약에는 지난편에서 설명한 마황이랑 의인만 들어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양한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개인에게 필요한 방향성은 다르거든요. 몸에 붓기를 뺀다고 의인만 먹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약 처방의 경우에는 백출, 복령 등 이뇨작용을 돕는 다른 약재들과 구성이 어우러져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무리. 자, 다 아시죠? 뭐지? 잘 자고, 잘 먹고, 예뻐지자!